여러분들 가비를 싸게 하겠습니다. 싸자고요? 간다. 뭐야 이게? 아우 아 진짜 싸울 것 같다, bro. Holy fuck, bro. Oh, fuck. 돌기 보여? 돌기 보여? 와, 와 존나 졌다. 와. 너도 풀렸어. 오늘 내가 이게 줄게. 제일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저희 미용실에 오늘 가브리엘이 왔어요. 가브리엘.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같이 방송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같이 방송하면서 재밌게 방송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또 길렀어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 기른 거 커트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샴푸 해야지. 내가 너 찍어줄게. 샴푸? 벌써? 아 저 벌써가 아니라 왁스 했으니까 내가 너 찍어줄게. 오케이. 내가 해야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표정 봤어요? 잠깐 내가 해야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서양인이 샴푸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분이 추운데? 아 좋아요. 너무 따뜻하다. 파주에서 날 인천에서 너무 추운데 우리가 따뜻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뭐라고? 언제 따뜻해집니까? 그 물은 4시간 하면 따뜻해지지 않아요. 보일러비를 안 냈거든요. 저거 이마가 아니라 두피인데요. 아니 이마에 다 묻혀버렸는데? 여기 봐주세요. 지금 어때? 보여줄까 한번? 와우 팍! 와우 쉣! 이제 머리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좀 이따가 좀 더 멋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잘랐던 머리 그대로 자를 건데 저번에 머리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때 머리 스타일 그대로 커트할 건데 그때 스타일 좋지? 예예. Yeah. 오케이 그거. 위에는 안 자르고 넘길 거지 이렇게 해서. 섹시하게. 예. Yeah. 오케이. 그리고 뒤에서 조금만 자르고. 아 오케이 아마. 오케이. 자 갑니다. 나 이게 내가 알기로 그때 이 정도 기장이었을 것 같아. 그 정도였어? 내가 알기로 요 정도는 알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예. 나이스. 벌써부터. 오케이. 오케이. 벌써부터. 아, 근데 확실히 머리 자르니까 깔끔하긴 하다. 인정. 아, 근데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사진 올렸는데 사람들이 내 머리 스타일 욕하고 있었던데. 욕한다고? 왜? 너무 길어서. 아, 위에가 너무 길어졌어, 이번에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있는 게 좋아. 사람들 뭐 지민 뉴트럴 머리라고 그 머리가 그때 위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위에 지민 뉴트럴 사진 보여줄까요? 나중에? 아니 누군지 알아. 아 지민 뉴트럴 발음이 더 좋으니까 너무 웃겨. 그 뒤에서 이거 뭐 이게 제일 이상해. 요놈들 그런 것 같다. 얘는 원래 내리는 건데. 근데 내리면 얘는 이상해.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건데 이렇게. 그 내리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내린 게 더 잘 살아 보이는데. 내리면 가마가 너무 아래 있어서 그래. 그냥 제일 자연스럽게. 모르겠어. 나도 제일 자연스럽게. 뭐가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요구상 존나 많네. 왜? 위에 된 거 같은데 갑자기. 위에 지금 잘 되는데 왁스 넣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한번 해봐. 손으로 한번 해. 왁스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넣어봐봐. 내가 왁스 있었으면 그럼 이거 이렇게 좀 위에 올리고 그럼 괜찮은데 이렇게 지금? 하고 근데 뒤에 뭐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너 근데 건드는데? 가만히 있는데 너 건드네. 가브리엘 그럼 그거 안 건드면 여기까지 올리면 되는 건데. 그럼 뒤에서 여기까지 올리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왁스 뒤에서 왁스 안 넣고? 여기만 올리면 되는 건데. 너가 뒤통수까지 건드니까 당연히 앞으로 이게 건드는 점이 올라오는 거 같은데. 오케이. Got it.
축하합니다. 부스트 덕분에 누군가 매치가 됐다는데? 아씨. 왜 왜? 왜 그거 뭐 이런 거? 그 데이팅 앱이야. 데이팅 앱. 아씨 걸렸다. 아 그거 어떤 아 여 안 써 지금 안 써. 아 그래? 그 어떤 데이팅 앱 있거든. 어 그쪽 아, 뭐지? 어 이제 안 써. 어 뭐지? 아야 왜? 어 굉장히 큰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여러분들 없던 걸로 합시다. 네네 없던 걸로 합시다. 아 Don't even worry about it. 여 여사 안 써. 그 몇 달 전에 잠깐 써봤어요. 데이팅 앱. 나쁘지 않은데 그게 좀 그래. 써보세요 드스들. 운발이 좋으면 뭐 네 사랑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발이 진짜 좋으면 잭스를 할 수도 있어. 둘 다 할 수 있을 거야. 네. 이건 널 위한 거란다 얘야. 위에 자른 게 낫다 브로. 오 나이스. 자른 게 낫지? 네 지금 딱 총 크기 같은. 오케이. 틴닝 가이 틴닝 시저스. 아아 틴닝 시저스. Shears. Good. Good. Nice. Nice. 이제 wax spray. Wax만 넣으면 이거 진짜 잘 나올 거야. 샴푸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야 돼요? 어. 셀프야? 아! 가비! 왜? 내가 샴푸 해줄게. 어? 오케이. 내가 해줄게.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아해 지금. 내가 새로운 거 가지고 왔거든. 뭐가? 내가 기다려봐. 내가 재밌는 거 해줄게. 오케이. 시원해. 기가 막혀. 진짜 쌀 수 있어. 쌀 수 있어? 어 쌀 수 있어. 쌀 수 있어? 어. 싸는 거 해줄게. 오케이. 어. 싸자 브로. 어. 싸자 브로? 아 오케이. 어. 자 여러분들 가비를 싸게 하겠습니다. 아 뭔가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3, 2, 1, 0. 뭐야 이게? 전자레인지인가? 뭐야? 전자레인지라니? 널 싸게 만드는 기계야. 갑시다. 뭐야 이게 씨발 뭐야? 화염병인가? 뭐야? 아 씨발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널 죽여버리겠어. 뭐야? 널 죽여버리겠어. What the fuck? 오 쉣! 지민 뉴트럼 브로. 간다! 뭐야 이게? 고! 우와 씨발! 아! 우와 진짜 시원하는데? 우와 씨발! 아 진짜 추운데? 뭐야 이게? 오우 쉣 브로! 왼쪽 간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어 뭐야 이게? 와 씨발 아 진짜 편안이야 이게 진짜 편안 holy shit 와우 이게 하면 머리에 좋아요? 어 와 탈모 고쳐주는 건 아니고 예방 시켜주는 거. 아 와 진짜 이게 좋네. 느껴. 아 싸도 돼. 아 너 눈 풀렸어. 아 와 아 진짜 좋은데 이거 느낌이. 자, 너무 시원하고 1단계 끝! 이제 2단계 해줄게. 오케이. 오우 쉣! 돌기 보여? 어. 돌기 보여? 간다! 어? 오 씨발 뭐야 이게! 가만히 있어! 홀! 하나 둘 셋! 와 씨! 홀리 팍 브로! 오우 팍! 아 진짜 살 것 같다 브로. 와 씨 뭐야 이게 어디서 샀어? 나 이거 사고 매랑할게 집에서 운전서. 와 씨 와 존나 쳤다 씨 와 아 예 와 씨 holy fuck. 어디가 제일 시원해? 다 시원해. 제일 좋아? 다 좋아? 어 다 좋아. 와 fuck. 자 3단계. 3단계? 아 이거 뭔데? 이 안에 소금이 있어. 소금? 소금? 이거는 나 손으로 해줘야 돼. 손으로 내 느끼게 해줄게. 머리에 소금 넣는 거예요? 어, 오일 좋은 거야. 간다! 준비됐어, 브로? 아, 준비. 하나, 둘, 셋. 오, 쉣. 나이스. 자, 오케이. 오, 쉣. 샀다, 베이비. 홀리 쉣.
시원해? 어. 좋아? 좋아, 베이비. 어, 따뜻해? 좋아. 어. 느껴져? 아 근데 되게 시청자분들이 새로 들어오셨을 때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뭐 하는 거임? 머리 감고 있어 뭐. 근데 이게 머리 감는 걸로 보이진 않아. 자 이제 박스 바를까? 얍. 오 뭐야 오. 오. 와. 와. 머리 왜 준비했어? 오 이거 무슨 킵인가요? 이거 퍽인가? 질감 대박이지. 오. 오. 와 진짜 질감 상관 없다. 와. 어 어때 이 정도 올라간 거 좋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 좀 볼륨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럼 가능하지. 어, 더 볼륨 있게? 아 좀 조금만 볼륨 있게. 알았어. 조금만. 알았어. 약, 많이 볼륨 없는데 좀 예 좀 더럽게 좀 더럽게 약간 좀 더티하게 와일드하게. 아, 어 와일드하게 야생 모드. 방금 일어났던 머리 스타일. 여자들은 요새 그거 되게 좋아했던데 내가 봤을 때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었어. 예 인싸한테. 어때 지금 약간? 이게 좋아. 이렇게 어. 약간 러리 스타일? 네, 좀 러리 스타일. 오케이. 여기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너무 높지 않아? 로켓 같은 거? 아, 아니. 이거 베스트지. 이게 지민 뉴트론인데? 너무 야, 이거 지민 뉴트론 아니야. 이게 너무 이게 높은데? 이게 베스트야. 진짜 이거 베스트야. 아, 그래? 이거 베스트지. 아, 지금. 알겠어. 와, 이게. 오케이. 가만히 있어. 살짝 베이. 스프레이 뿌려줄게. 오케이. 조금만 많이 뿌려. 살짝 내추럴하게. 예. 근데 진짜 고수다. 어? 김강연아 고수다. 고수. 아 고수라고? 진짜 잘. 오케이. 사카 베이비.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bro. 아까 가비한테 쓴 왁스예요. 어 이제 포뮤트 이제 스피어 왁스를 했고 왁스 안에 보시면 창처럼 이렇게 날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왁스를 뿌리에 바르는 건데 손재주가 없는 남자분들이 사용하기 딱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마드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남자 올림머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안에 되게 고급지게 생겼어요. 이 제품이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왁스를 바르면서 동시에 스타일링이 같이 가능해요.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보통 이제 왁스를 쓰게 되면은 뭐 금방 죽는다 하시는데 요건 이제 송진으로 만들어갖고 바로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스프레이 쓰지 않아도 내추럴하게 스타일링 하시기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렇게 왁스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뚜껑을 따시면은요 안에 왁스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왁스를 이 스피어 창을 요거를 요렇게 넣으시면은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올려만 주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게 남자분들 옆에 다운펌 하시려고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이걸 뚜껑을 열면은 다운펌 대신에 이제 왁스로 누르라고 안에 또 이렇게 노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즐을 가지고 이렇게 또 눌러주면은 되게 좋아가지고 제품 괜찮아갖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돌려서 왁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거나 질감 만들어주신다거나 흔들어가지고 뿌리에다가 닿아서 이제 살려주시는 건데 제일 좋은 장점은 뿌리까지 왁스가 먹어가지고 볼륨 살리기 되게 좋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스타일링이 되면서 머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 말씀드릴 건데 제가 써봤는데 이거 양 조절이 좀 어려워요. 양 조절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잘못 쓰면 떡칠 수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가장 편한 방법이 뒷머리에다가 먼저 바르고 앞머리나 윗머리 쓰시면은 편하게 꺾지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홍보 기분 좋게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품 이름이 말씀 못 드렸다. 스피어 뷰트 스피어. 이거 그냥 카메라에다가 뭐 주면 네. 여기 이름 스피어. 아 반대네. 이거 반대네. 잠깐만 반대네. 아 잠깐 이거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글자 반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봐봐. 콜에다가
보면? 잠깐만 이거 봐봐. 컬에다가 보면 제대로 나올 거야. 맞지? 지금 제대로 나오죠?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잘 나오는데? 아니야 아, 이게 이거 반대쪽에 있잖아. 잠깐 이거 컬에다가 넣어야 돼. 컬에다가 넣으면 반대 안 나올 거야. 답이 잠깐만 나 이거 잠깐 이거 과학 돼! 아니 과학적으로 이거 할 수 있거든. 아니 실제로는 거울로 안 나와. 실제로는 제대로 나와. 아 진짜? 어. 아 우리한테만 반대로 나오는 거야. 아 이거 고집적이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오케이 가자. 아 예. 예.